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표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원 참석하셔서 경청해 주시고 또 야당의 부당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정명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기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밝히고 나무란다는 뜻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책임 증명 그 자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는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이미 대선 때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길 반복하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민주당을 방탄 전문 정당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그간의 행태부터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실천이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방탄국회를 시도하는지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한참 동안 늘어놓은 정부 비판 다음에 결국 35조 원 추경을 밀어붙이기 위한 그 전주곡이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기축통화국인 미국, 대외 순자산 최상위 국가인 일본, 독일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국가 채무 비율이 51%밖에 되지 않으니 국채를 늘려 확대 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무시한 엉터리 경제학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IMF로부터 재정 준칙 도입을 권고받은 상태입니다.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나라 빚을 계속 늘리면 50년 후에는 재정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나라 빚을 더 늘리자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궁지에 몰리면 익숙한 것을 찾듯 또다시 포퓰리즘에 매달려 내년 총선 때 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수준을 낮추어 보는 얕은 수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국가 채무 걱정에 대해 그 많은 나라 빚을 누가 갚을 것이냐는 분노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벌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나라 망치는 민주당의 매표 추경을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정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추경이 아니라 재정준칙도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원전 전문가를 모시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강의를 듣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생산하고 유포하는 괴담을 무찌르고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의 모든 학자와 전문가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엄격한 과학적 기준에 따라 처리되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학적 진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애초에 과학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관심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최대 정치 현안으로 만들어 연이은 비리 부패 사건에 따른 당의 위기를 돌파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전략일 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제적 균형 감각을 잃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현재 삼중 수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중국이 2020년 한 해 동안 해양으로 방출한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 방류할 때 정해둔 연간 기준치의 5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중국 정부에 먼저 방류를 멈추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민주당의 제2 광우병 사태 만들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함을 의원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